시작합니다. 아,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2. 아, 방제가 안 바뀌었다. 잠깐만요. 아까 진짜 게이게임을 하는 바람에 방제를 진짜 게이게임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디지몬이 진짜 게이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자, 아, 우선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또 저번 찍고 약간 눈이 안 보여서 입원을 했거든요. 그 입원 기간 동안 처음에 그니까 하루를 일단 봉인이 당했어요. 30시간 정도 한쪽에 이 혈압재는 거 차고 한쪽에 링겔 차고 이렇게 누워서 응급실은 커튼도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감시하에 디지몬을 하루 못했고요. 다른 날은 입원실에서는 꾸준히 했습니다. 연체적으로 나름 열심히 했고 오늘은 뭘 볼 거냐. 오늘은 뭐 궁극체 진화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죠. 그다지 변한 건 없어요. 저번 영상을 보고 야, 어디까지 차이가 나는지 몰라서 한번 봤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자 우리 실피드몬 보시면은 원래 아큐라몬이었죠? 이 녀석은 왕의 전쟁 코인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소환 좀 볼까? 아 이거야? 이건 뭐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잖아. 자 다음에 하고 자, 아 우선 등급에 대해서 좀 알아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능력치 상승과 등급 중요한 거를 약간 알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능력치 상승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몬스터를 보시면은 이쪽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동시보유라는 게 나는 얘네가 동시에 이런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몬스터들을 갖고 있으면 능력치가 이렇게 상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 릴리몬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메타그램보다 전투력이 300 올라갔고요. 별도 많이 붙여놨어요. 다른 녀석들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메타그램은 여태까지 왜 썼느냐. 이게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레오몬과 메타그램 가로구먼. 레오몬 이벤트를 처음 했었기 때문에 바로 20% 상승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강했던 거네요. 프로라몬 릴리몬 아이언 레오몬 이런 식으로 있고요. 가로몬 있으면 공격 증가. 아 얘를 넣습니다. 주드몬이 너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쟤를 넣었어요. 진짜 더럽게 약하더라고요. 얘가 특별히 센 건 아닌데 주드몬보다 셉니다. 자 우선 볼 거는 등급이죠. 제가 이게 능력치를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우선 엄청나게 강력한 애들 같은 경우 뭐 얘라던가 이런 애들 3300 뭐 이런 애들 3500 3500 이런 애들 보고 아 전투력이 그 강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랙그레이 보시면 전투력이 1140이잖아요. 1140인데 도베르몬이나 플라이몬 같은 애들보다 플라이몬 1400인데도 플라이몬보다 훨씬 세다고 합니다. 카페에 적혀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답은 아닌데 보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같고요. 전투력이랑 약간 무관하게 강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가 제일 강한 거냐 등급이더라고요. 난 이 휘기도라는 게 구하기 어려운 휘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히 전투력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 블랙 같으면 세요. 자, 안녕하세요. 원조 오셨대. 자, 14등급 돼있죠. 여기서 나름 뒤져봤는데 내가 보기로는 이 주드몬이랑 13등급 돼있죠. 얘랑 캡테리몬 얘네 둘이 13등급으로 제일 약하고 다른 애들은 15등급, 14등급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번에 전투력 1위 이벤트로 배포됐던 그리고 엔젤몬 같은 경우에는 16등급이죠. 그리고 이벤트를 제가 안 찍었는데 이번에도 못 찍었는데 아 그 전에 했던가? 어찌됐건 우리 그라우먼 같은 경우 16등급 그러니까 과금을 통해 얻을 수 있거나 랭킹 1위급으로 올라가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디지몬들은 등급이 16등급 그 외에는 13, 14, 15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50개 정도로 별 3개를 얻을 수 있는 애들은 전부 다 14등급이더라고요. 15등급 중에서 전술에 갈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고요. 당장은 메탈그레이몬과 실피드몬 그리고 아이언네오몬만 15등급에 있죠. 얘를 버릴라 그랬는데 등급 보고 다시 올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자 릴리몬 14등급인데 릴리몬은 일단 회복 계열이 릴리몬이랑 키이몬 둘이 있는데 릴리몬 키이몬이란다. 릴리몬이랑 여기 플로라몬이 지나면 키이몬이 되거든요. 얘인데 얘가 일단 단일 회복에 데미지 붙어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얘가
스킬이 굉장히 크리티컬이 강력해요. 자, 여기 알레르기 샤워라고 보시면요. 160%에서 치명타 강도 60%와 유리 40% 상승한다. 정말 강력한 거거든요. 치명타 데미지가 가트몬 블랙 가트몬이다. 아, 블랙 가트몬 더 세요? 아, 그래요? 가트몬 조각 모으고 있었는데 모으지 말아야겠네. 엔젤룸 화살 맞아보니까 아프더라고요. 160%에 14에 강도 60에 40 굉장히 센 거죠. 일단 단순하게 이 앞개소를 제쳐두고 아래쪽만 봐도 말도 안 되게 강력한데 위쪽으로 보시면은 단순하게 앞 데미지만 봐도 155 우리 쓰레기를 보시면 145 이런 식으로 150 이런 식인데 걔는 처음부터 160이에요. 스킬 하나도 안 찍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개수가 높습니다. 165에 1200 나쁘지 않죠. 그래도 얘가 대체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비교가 많이 되던데 저는 그래도 아유 왜 작아지니 겸손해지고 그래. 이런 식 회복이 단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앤데 이제 맞아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맞아야지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 그래 릴리몬이 좋습니다. 얘는 약간 진화 단계가 약간 완전체까지고요. 물론 진화 단계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진화한다고 능력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보기에 영상으로 나왔을 때 로제몬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데미지가 센데 물론 데미지가 센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벤트 던전 가시면은 뭐 이런 데서도 데미지 그러니까 내가 안 맞는 이런 쪽도 있고요. 맞아도 안 죽을 정도면은 무조건 딜 센 게 좋죠. 그리고 길드 던전 같은 경우에도 맞긴 맞는데 거의 안 죽을 정도로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 말이 꼬이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왕전쟁 신청해놔야지. 데미지가 좋은 게 좋긴 한데 저는 아레나라던가 왕의 전쟁 같은 데서는 릴리몬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만나면은 일단은 광역 회복도 되고 단일 회복 많이 되는 게 좋긴 하지만 광역으로 회복되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좀 여러 마리 맞을 수도 있고요. 뭘 맞을지 랜덤이니까 왕의 전쟁에서 얘랑 1대1로 붙으면은 물론 얘가 데미지가 훨씬 세긴 한데 얘도 개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약간 체력이랑 방어력이 치중이 많이 돼있고 공격력이 많이 낮은데 뭐 개수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얘는 안 켜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수를 모르거든요. 무엇보다 회복이끼리 싸우게 되면 회복으로 회복 차는 게 많이 걸리게 되는데 얘 이 치유 90% 감소가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약간 상황에 따라서 아예 쓸모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좀 괜찮게 봐요. 요정님이 더 세 보이잖아요? 그쵸? 아 지금 진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봐요. 자 일단은 얘 얘긴 됐고 이번에 넣은 캔들몬 이 녀석을 왜 넣었냐? 왜 밑도 끝도 없이 성장기를 넣어놨느냐? 얘도 진화시켰다고 얘기 안 했구나. 얘는 뭐 진화시키긴 했는데 얘는 너무 특정 상황에만 좋고 평소에는 그다지 활약을 못하기 때문에 자 보죠. 얘를 왜 넣었냐면 스킬에 일단 개수가 의외로 낮더라고요. 얘한테 맞았더니 막 한 방에 죽고 이래서 되게 화냈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적군 HP가 50% 이상일 경우 추가 데미지가 있죠. 거기다 미묘하게 보이는 수치보다 데미지가 세더라고요. 얘가 공격력이랑 개수가 얘보다 낮은 상태에서 한번 돌려봤는데 길드 던전을 얘보다 딜 더 들어가더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가 뭐 착각인 걸 수도 있고 난수인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었고요. 무엇보다 이 멜트 왁스 때문에 넣었습니다. 얘랑 다르게 단일 데미지가 들어갔고요. 250에 1200 너무 낮죠. 얘가 3마리 맞는 게 이게 210에 1700인데 좀 쓰레기야 쟤는. 자, 얘는 400% 2400 굉장히 센 데다 방어형에게 15%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데다 물론 상대 중에 가장 체력이 많은 애한테 입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해요 쓸 때. 하지만 그래도 일단 데미지 세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아군 후방 디지몬한테 치명 효과를 부여해서 50% 이상이면 25% 추가 데미지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를 건 상태에서 여기 후열을 담당하고 있는 실피드몬이나 메탈 그레이몬으로 스킬을 써주면은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서
길드 던전 기준으로 한 2%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어찌됐건 얘를 일단 전열에 세워놔야지 길드 던전에서는 스킬을 쓰는데 궁을 어찌됐건 길드 던전 말고도 뭐 이벤트 던전에서도 쓰이고요. 아 이벤트 아 길드 던전에서 스킬을 못 쓰지 후열 애들이 어찌됐건 세요. 세다는 걸로 나름 쓸만합니다. 다음 거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쓸 거예요. 우리 메탈 그레이모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아 저도 비싸더라고요. 안 키우던 애들 막 만들라니까 돈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분을 만들기 전까지는 천천히 만들어 보죠. 자 진화 일단 시켜야죠. 오늘의 컨셉은 오늘의 주제는 진화기 때문에 빨리 궁극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너무 허접한 거 아니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애들만에 나올 비주얼이 아니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한 전대물에 나오는 악당 여자 캐릭터 같은 거면 내가 그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솔직히 그 정도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비주얼이 디지몬에 나올 비주얼이 아닌 것 같아. 아 디지몬에 나올 비주얼이긴 하지. 애들만에 나올 비주얼이 아닌 거지. 자 가자. 여동생이랑 누나랑 싸우는 것 같지 않나요? 엄마랑 딸? 아, 아 이게 스킬이야? 아니지? 궁극체잖아. 어 그치? 아니 평타를 스킬을 안 쓰는 거겠지 지금? 그치? 스킬 좀 그만하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딜레이 심하냐? 선들이 있네. 아 스킬을 이거 아니지 평타죠? 에이 설마 아, 징그럽게 채우네. 아 평타겠지. 에이 설마 꽃니포 되게 골 때리지 않나요? 이거 보통 저런 거 쏘면은 일단은 포니까 한방 쏘고 마무리하던 거 해야지 난사를 해버리냐. 약간 천 수딜레이가 있어서 약간 딜이 씹혀요. 아, 여러 번에 같이 때리게 되면은 얘가 딜 계산이 되다가 뒤에 있는 애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딜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소리 그만하고 빨리 진화시키겠습니다. 잡소리 많아졌네요. 야 진화 이펙트 진짜 시즌1이 훨씬 낫다. 이렇게 때리네. 괜찮네. 야 근데 이거 태화했는데 시즌1에 비해서? 아 진화는 시즌1이 훨씬 깔끔했어. 진화만 띄우고 캐릭터 좀 크게 띄워줬으면 좋겠어. 아 불만 그만 얘기하고요. 드디어 처음 궁극체가 나왔네요. 전투 능력치는 하나 다 바뀌는 게 없고요. 나오긴 했는데 너를 저기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나? 아니 변한 게 없어. 저 진화시켜도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해보자. 얘를 테스트하기 좋은 곳이 있지. 아레나지. 내가 또 전투력이 몇 만이죠? 12만 6천이죠. 올랐기 때문에 돌리면 다 10만짜리가 많아더라고요. 한번 싸워볼까 10만짜리랑? 아 똑같아요. 로제몬의 약해진 것 같다. 아 실피드몬이 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얘 만족하고 있어요. 봐보자 좀 싸우는 것 좀. 어우 야 화려하긴 하다. 스킬을 보여줘야지. 회복하는 게 나오겠다. 가루르곤 보여줘. 한번 보자. 아. 다 떨어져 버렸네 할 거리가. 이제 끄면 되나? 아 왜 이렇게 할 거 없냐? 아 이거 100개 구매가 생겼더라고요. 아 이거 채팅창이 지금 뭐가 떠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이제 매니저 수준뿐만 아니라 차단용어와 허용용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뜨는 거야? 블랙 그레이몬과 블랙 불가
불가트 뽑으면 뒤로 완전 올라가실 듯. 불가가 뭡니까? 불가? 불가라는 게 있어? 아 블랙 가트몬? 아 블랙 가.. 아 블랙 가트몬 가트몬? 아 그렇게요? 그냥 뭐 나중 얘기고요. 좀 저는 다양하게 써보고 싶거든요. 아 물론 블랙 그레이몬, 아 블랙 그레이몬은 썼었지. 입에서 줬었으니까. 가트몬이랑 블랙 가트몬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시즌1에서. 아 블랙 어그레이몬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에 시즌1 때 블랙 그레이몬, 블랙 메탈 그레이몬을 받았었죠 이벤트로. 블랙 그레이몬 좀 쓰다가 워그레이몬으로 갈아타셨고요. 어제 우연히 뭐였죠? 정화에서 봤는데 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되게 세더라고요. 블랙 워그레이몬이 워그레이몬보다 훨씬 세더라고요. 아, 물론 전투력 차이가 약간 있긴 했는데 그래도 데미지가 막 두세 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 다른 얘 좀 보자. 뭐 있어야지 신우지 맞나? 톱니몬 있으면 돼. 아 그럼 봐도 받는 거네. 그리고 위자몬. 아 위자몬. 블랙 같은 수이 깼다. 또는 위자몬도 만들어야 되네 그럼. 아 귀찮네. 아 가차하자. 보석이 좀 남지 않았습니까? 가차를 한번 돌려보죠.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이 게임에 흥미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길드를 개설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아 일단 뭐 보는 데까지 봐야죠. 자 아, 길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마구마구 쫓아냈습니다. 마구마구 쫓아냈어요. 보시면은 제가 가끔 접속에 상관없다고 하긴 했는데 인간적으로 2주 동안 접속 안 하면은 아니 가끔 접속에 상관없다고 그랬지 2주 동안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 2주 동안 안 했어. 2주 동안 안 했다고. 2주 동안 퇴원하고 보니까 2주 동안 안 했더라고. 야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와야지 그쵸? 아 그러고 보니 많이 접긴 했네요. 이분도 접었다고 하네요. 남겨두겠습니다. 아직 3일이니까 자, 마을 밖에서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로제몬 조각이 나오는 거야. 로제몬 조각이 이게 7등급까지 있고 현재 등급을 다 채우게 되면은 조각이 그냥 남는다고 합니다. 등급을 더 올린다거나 그런 건 뭐 나중에 풀리는 것 같고 뭐 만능 조각으로 바뀐다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만능 조각으로 바뀌면 좋겠다. 한 다섯 개면 하나 정도로 해서. 그건 너무 많은가? 지금 단계에서 뭐 최고 단계까지 찍으면은 이득을 보는 건 그렇게 좀 많지 않아요. 신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펙을 막 올려두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점점 좋아졌는데 지금 단계에선 딱히 그런 게 없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벤트 선전에서 골드 경험치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뭐 일단 제쳐두고요. 오늘 68. 자, 아 이렇게 주네. 아, 좋은 거 많이 주네. 네 그런 거 제쳐두고 단순하게 몸을 들어가도 레벨을 올려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깨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전에 영상 찍을 때 어디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했었죠? 이거 깨고 이렇게 다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야 궁극체가 잡몹을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얘는 솔직히 데블몬은 좀 쎄 보이니까 넘겨. 근데 완전체가 보스였고 그 아래 애들도 완전체가 성숙기 여기도 갔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체가 보스로 나왔는데 얘가 생긴 게 굉장히 구리더라고요. 되게 허접하게 생겼는데 부활 아래쪽에서 샤벨레오몬이랑 파워드라몬이 나오더군요. 파워드라몬은 아니 샤벨레오몬은 너무 심하게 추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니 변경 좀 해주지. 너무 심했더라고 얘는 디자인이. 파워드라몬 어딨었습니다. 자주 봤으니까 다음으로 보내줘. 아 피닉스몬도 있었지.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활약도 64레벨 달성 시에 오픈 지정된 퀘스트 완료하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퀘스트 완료하면 이건 뭐 나중에 알게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영상쯤에서 64레벨 찍어서 알게 될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말 안 한 게 뭐가 있지? 아 맞다, 이거 생겼습니다. 길드 보너스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골드를 획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게 한 번 일단 되고 여기서 보너스 지급 같은 거 눌러서 돈으로 사거나 그럼 되는 것 같은데 약탈도 되고요. 그런 걸 할 때가 아닙니다. 가챠 돌린다 그러고 또 딴짓거리 하고 있죠. 빨리 돌리자. 어! 아, 난 블랙 그레이몬이 좋아요. 랜덤 3명의 적에게 180, 20의 데미지 입힌다. 공격 디지몬이 30피에 추가 데미지 입힌다. HP가 날수록 데미지 높아진다. 오! 굉장히 좋은데? 아, 근데 이게 아, 이렇게 뜨면 어떡합니까? 아오오오 톱니문도 되네? 톱니문도 뽑아주고 톱니문 한번 볼까? 아, 나 기껏 올려놓으니까 하나 스킬 1렬에 적에게 데미지 입힌다. 공격력이 감소하며 저항력이 증가한다. 어, 탱커네? 별로 좋아보진 않는다. 난 필살기랑 일반 스킬을 보고 일단 결정하거든요. 효율이 벌써 갈리더라고요. 얘는 15등급이겠지? 등급 몇이야? 어, 15등급에 1500. 왜 1500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1500이고요. 아르바몬 위자몬 있으면 공격이 증가한다. 탱커형이네요. 보기랑 다르게. 스킬 볼까? 너무 쓰레긴 거 아니냐? 어, 개수가 낮은 건 아닌데. 아 근데 이거 1%씩 오를 거 아니야. 어, 1% 올라가면 이거 50까지 찍어도 메탈 그레이몬 정도라는 건데 개수가. 아, 추가 능력이 없어? 추가 능력이 아예 없는 거야? 뭐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쓰레긴데? 아 사실 이거 스킬도 중요하지만 추가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스킬을 못 쓰는 데가 많아. 이벤트 원정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이게 다야? 탱커형인데? 15등급이니까 뭐 능력이 높겠지만 아 이거는 괜찮네. 이거 얼마 올라가냐? 0.1에 20. 그러면 일단은 쟤보단 낮은 거네. 아이언 네오몬보다는 개수가. 하지만 공격형에 30% 추가 데미지 플러스 HP 날수록 데미지가 높아진다. 어 이건 괜찮다. 스킬 자체는 굉장히 쓸만하네요. 굉장히 좋네요. 후열 같은 거 맞으면 정신 못 차리지. 아이언 네오몬 때리고 데드리스팅으로 후열 맞으면은 죽네. 확실히 죽겠네. 아이언 네오몬 스킬의 방 어력 20%인가? 20% 감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 괜찮은데 둘이 조합을 하면은 돌격의 힘 방어형 디지몬의 방어력을 증가시킨다. 약간 애매하네요.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얘보다 좋아 보인다. 나 이 뭐라 그랬지? 공격형이 20 증가. 얘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죠 그래도? 아 그래도 일단 멜트다운 낫. 아, 왜냐면은 본스피어가 일단 추가 딜이 있으니까 공격형이기도 하고 어, 쟤 넣어야 되나? 어, 나 얘 어제 올렸거든요? 예, 별로 돈 쓸 일 없길래 안 쓰고 있다가 어제 주두몬한테 많이 실망해가지고 어제 이거 다 올린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오늘 줘버리면 어떡하냐? 아니야 그냥 저거 쓰다가 아 갈아타 블랙그레이몬 나오면 뭐 저걸 뭘 써 추가 능력도 없는데 그죠? 아닌데 야 고민되는데. 솔직히 얘 데미지도 추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만약 일반 개수가 더 높아서 토탈적으로 쟤랑 대등하게 들어가면은 얘는 스킬 능력이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얘는 방어이기도 하고 전열에서 하나를 뒤로 보내야지. 널 보내야 되냐? 18,000. 아 사실 어제 얘를 뺄라 그랬어요. 딜도 못 넣고 해서. 아 근데 분노 감소가 꽤 좋더라고요. 아 고민된다 너무. 어, 분노 감소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일단 스킬 쓰면 한번 밀리거든요. 얘가 스킬 쓸 타이밍, 공 쓸 타이밍 이걸 맞추면은. 아 고민되네.
일단 두자. 일단 얘 올리고 올릴 애들 올려주고 메탈그레이브 일단 찍어야 되니까 이 게임에 오메가몬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메탈그레이브는 이 게임이 뭐 얘를 뭐 잘못 찍어서 새로 메탈그레이브 뽑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있으면 무조건 얘한테 몰빵이에요. 추가된다고 해서 뭐 약 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얘한테 투자를 좀 해서 오집 오메가몬 만들면은 셀 테니까 가루르몬도 그냥 주게 해주고. 오메가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진화 조건이 문제인데 부가적으로 뭐가 들어간다던가 진짜 트리에서 뭐 레벨이 뭐 80에 별 8개다 8개 나와서 나중에 지금 7개까지 없지만 그러면은 만드는 것도 문제 없고요. 일단 좀 투자 좀 할까? 세 명은 네, 끼고 가겠어. 난 딜러가 좋은데 딜러가 너무 안 나온다. 얘한테 이게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데미지 감소. 데미지 입힌다라고 이거랑 똑같이 써있는데 써있는 게 일반 패시브 스킬 부 데미지 입힌다 똑같이 써있는데 이게 아마 감소겠죠 뭐 그냥 똑같이 써놓은 것 뿐이고 7% 정도면 크기 때문에 14등급에서야 뭐 로제몬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별을 모으기 쉬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모으면 되니까 이걸로 알아본 걸로는 당장 뭐 쓸만한 거는 일단 블랙 같으면 얘 모을 거고요. 딱히 뭐 얘 1500짜리라 좋긴 하겠다. 1500짜리긴 하네 시련 쪽에서. 스틱몬이 좋다는 말들이 많은데 안 써봐서 모르겠고. 그리고 같은 몬 좋다 그랬나요? 시드라몬은 안 좋나요? 시드라몬은? 여기 2000짜리인데 더 좋지 않을까 시드라몬이? 시드라몬 만들라 그랬는데 처음 2000이길래 메탈 시드라몬 썼잖아요 저번에 시즌 1에서 그래서 안 쓰고 있거든요. 연체몬 시드라몬 가르구몬 HP 증가는 쉽게 받을 것 같고 소울몬 때문에 공격 증가가 어렵겠다. 같은 몬은 어때 그럼? XV몬, 가트몬, 가오가몬, 가트몬, 버드라몬. 얘는 조건 충족시키기 쉽네. 블랙 가트몬 연동되는 거 없어? 블랙 가트몬 연체몬이야. 얘도 괜찮네. 두 개 하면은 시너지가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네. 얘도 공격적이고요. 위자몬만 있으면 40% 상승. 좋죠. 그럼 몇이야? 공격은 무조건 공격이고 방어는 방어도 공방 보조 계열은 공방 공격만 진짜 공격이네. 20%씩 해서 40% 올라가니까 전혀 후반후열이 되면은 체력도 뭐 그렇게 필요한가. 너가 함정이다. 가루모는 오래 걸리니까 너가 빠질 때가 올 것 같은데. 아 잘 보자. 아예 아니면은 저기 릴리몬 넣어도 되거든요. 릴리몬이란다 플로라몬 넣어도 되거든요. 플라이몬을 보고 아르바몬 위자몬 얘도 아직 멀었어. 플로라몬이 오히려 나 20%가 붙어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얘도 뭔데 1290이냐 벌써부터. 어찌됐건 몰을 이렇게 봤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질질 끌어왔네요. 공주 진화시켰으니까 만족합니다.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지만 메타그림은 큰 것 봐라. 할 게 없어. 너무 없어. 시즌1 때는 뭐 간간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간간이 뭐 이것저것 나오니까 뭐 진화도 시켜보고 이건 어떻고 했었는데 잘 모르겠다. 얘네들 능력치를 전부 다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스킬 같은 걸 못 보니까 할 말도 없고 다음 기회에 알아서 하나씩 알아가는 걸로 하죠. 당장 뭐 끊지 않을 테니까 길드 자리 많이 비었으니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접속하란 말은 안 할 테니까 가끔이라도 접속하시고요. 놀랐죠? 잘린 사람들은 잘렸는지도 모를 겁니다. 2주 동안 접속 안 했더라고. 야, 어떻게 2주면은 언제야? 나 길드 만든 지 얼마나 됐는데? 나 이거 2주에서 이 게임 2주나 했었나? 나 이거 얼마나 했는데? 며칠 했는데?
게임 공진 뭐냐? 아직도 이거야? 야, 이거 뭐 이렇게 돼 있고 딱히 뭐 이벤트도 있진 않네요. 그쵸, 이벤트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딱히 이거 있는데 이건 사실 이벤트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마이더스 손을 한번 하면은 돈을 준다고? 받아야지 그럼. 체력 받기. 뭐 이벤트도 없어. 공지사항도 카페 가면 있다는데 카페에 하나도 안 올라오거든요. 나중에 뭐 올라오거나. 제 생각에 솔직히 이거는 이 게임은 아마 그렇게 막 시즌 1 때처럼 운영을 해서 이벤트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접을 이게 게임이 없어지거든.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예, 왠지 그 냄새 나지 않나요? 아, 오래되긴 했지. 시즌 1때 생각하면은 그래도 서든어택보다 오래 갔잖아요. 그쵸? 서든어택 얼마만에 없어졌죠? 한 달만에 없어지지 않았나? 서든어택 2? 그럼 많이 갔지. 아, 놓아줘도 되지. 와, 118이야? 11만으로? 대단한데? 와우, 1500이야. 이겼네? 기묘. 자, 나 랭킹 몇이야? 118이야? 저는 디마 해본 적 없어. DR은 몇 시간 해본 것 같은데, 저번에 영상 찍으려고 디마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이런 게임이고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한 편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야, 이 레벨 올리기도 이제 빡세졌어. 60이면 지금 근데 이게 나는 목표가 없거든요. 60까지는 내가 궁극체 만들겠다 해서 목표 잡아봐. 물론 막 궁극체로 진화한다고 해서 그림만 바뀌지 전투력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약간 실망이 크긴 한데, 여기서 레벨 올려봤자 그냥 전투력만 약간씩 올라가는 거잖아. 목표가 없는데? 아, 목표가 약간 없는데? 뭐 어때? 아, 근데 얘를 빼고 얘를 넣을까? 아, 물론 얘 기절이 있어서 좋긴 한데 같은 거 세 번 맞을 확률도 있다는 거 아니야. 스킬 때문에 얘를 넣어야 되나? 기절이 있는데 기절 별 필요 없거든요? 플라이몬을 써야 되나? 진화 되니 너? 아, 40레벨만 찌르면 진화돼? 아, 진화 너도 보자 그냥 아예. 아예 보자. 나중에 얘 키워서 뭐 써보던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궁금증은 풀어야 되니까. 그쵸? 님들도 궁금하잖아요? 플라이몬 좋은지 안 좋은지. 아,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자, 하자 진화. 진급도 해. 할 때 한다. 계속 한다. 그만할까? 아니야, 더 해. 진화할까? 조회수도 이제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미련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나도 세 마리 때리네. 막 대상이 없으면 안 때리고 그러진 않네. 야, 이펙트 개쓰레기인 것 봐. 야, 이게 일반 스킬이어도 약간 애매한 이펙트인데. 포코 그냥 벌레 그 자체인데. 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냥 안 찍어서 그런지. 스킵 없나? 근데 레벨만 올려줘도 충분히 다 잡는다. 신기하다.
괜찮은 것 같은데 딜? 183번 들어가면 몇이야? 480. 아니 183번이면 540이지.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괜찮은데? 데미지 굉장히 센데? 저기 한 마리면은 3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괜찮네. 스킬 하나만 놓고 보면 전열이니까 길드 전쟁 쓸 일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공격형이면은 추가 데미지 있고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보니까. 약간 괜찮으신 분 같으니까 이제 새로운 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너 하루 만에 바로 퇴장이다. 야, 어떡하냐? 시련에서 보겠지. 야, 거기서 보는 걸로 하자. 얘 빼고 넣어야 되나? 얘가 그래도 더 세겠지? 후열에다 얘 넣긴 너무 쓰레기야. 얘 여기 써야 되는데 딜 괜찮은데. 얘를 빼야 되나? 진짜 아이언 네오몬을? 얘 은근히 좋거든요? 얘가 스킬 개수도 약간 나쁘지 않고 마비도 있고 나쁘지 않거든요 얘? 고민되게 하네 사람 이것도. 스킬 한 번에 업 같은 거 없어? 이것만 하면은 플레이 타임이 마구 늘어나. 처음 계산된 것보다 훨씬 길잖아? 데미지 어때? 5000이요? 아유 이거 좀 심하신데? 조각 좀 볼까? 근데 얘를 쓰게 되면은 얘네 둘을 빠지고 블랙 그레이먼 들어가더라도 블랙 같은 거 나올 때까지 쓸 것 같다? 이거 하나 뽑으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뽑아볼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뭐 100개 채워서 승급시키는 건 오바죠?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애를 얻게 됐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생겼고요. 나중에 올려 써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얘 후열에 놓고 얘 25% 받아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 그냥 앞으로 갈래? 너는 솔직히 애매하단 말이야 데미지도. 아무리 두 개 차이 나도 그렇지 어차피 더 올리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약하긴 하구나. 가죠. 센 만큼 약간 기본 스펙이 딸리네.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 가죠. 뿅!